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박현성 선수. 한국인으로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기겠습니다. 예. 데이나 화이트 백사장님. 데이나 화이트. 트리플 H. 아, 트리플 H야. 트리플 H랍니다. 그레이 양복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 데이나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트리플 H입니다. 자, PI 3일째 훈련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MMA 스파링 가볍게 했습니다. 10개? 지금 등이 좀 안 좋아서 감이 좀 와서 이게 숨 쉴 때마다 그렇지 땡겨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문희지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어. 이렇게 또 하루가 마쳐지네요. 맛있는 볶음밥과 스테이크까지. 민성이가 요리했나? 예. 내가 오늘 요리에 참여한 이유는 민성이를 맡겨놨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다 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볶음밥을 이제 준비시켜놨더니 볶음밥을 드린 걸 갖고 와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저하고 이삭이하고 몇 명은 여기 라스베가스 하늘로 갈 뻔했어요. 하루 종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준용이 취업을 뭐 하고 가야지. 그 전에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민성이가 자기 배 아니니까 먼저 보내자, 라스베가스 하늘로. 저희가 쉽게 갈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20주년 막 지났는데 30주년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보내버리려고. 민성이 이 정도면 됐겠지. 거의 충분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뭐야, 준용아? 역시 피아인 질문에 간식, 프로틴 요거트? FRM, First Round Management. 더 세다. CN 모터스. Korean Top-M. 4일째 트레이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기와 민성이. 어휴. 하세요. 어휴, 감독님. 저렇게 뛰고 있는 모습인데. 펭귄 같기도 하고. 저 거구가 쉬지 않고 1시간 33분째 지금 뛰고 있는데 폼이 제가 봐도 좀 웃기긴 해요. 인정합니다. 아, 보니까 이삭 선수도 해병대. 준영이도 해병대. 악기발이라고 토할 때까지 먹이는 게 있어요. 선임이 한번 데리고 갔지. 억지로 먹었지. 근데 그 선임 나중에 전역할 때 얘기했어. 준영아, 그때 사실 너한테 음식 사줄 때 휴가비 다 쓰고 엄마한테 돈도 받았다. 애들이 왜 밥을 못 먹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선임들이 그랬지. 야, 너는 밥을 나보다 적게 먹어. 그게 악기야. 참, 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핫브레이크 이거 한 박스 먹고 해물 한 컵 라면 8개 먹고 쌀국수 4개 먹이고. 근데 그때는 125kg 나갈 때니까. 네, 125kg여도 3kg 구보는 9분 몇 초 때 끊었어. 대물이었겠네. 호준아. 예. 강한이 이렇게 놔두면 계속 자기 자랑이 더 세지는 거야, 이제. 지금 매트가 다 지금 만석이네요. 알주메인 스탈링, 또 제이크 실즈가 지금 직접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 스파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플라이급 역사를 다시 세운 박현성 선수. 그렇지, 이사가 계속 힘들게 해줘야 돼. 자, 다음은 강민성 선수가 교대로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민성아, 계속 민성아 더 힘들게 해줘야 돼. 예, 저 동작을 많이 합니다. 자,
수용이가 등이 이쪽고 안 좋은데. 오늘 한 시간 반 정도 훈련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등이 조금 감이 와서 등 때문에 좀 훈련량을 못 늘리긴 했는데 뭐 그 전에 훈련량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체중은 많이 안 빼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안드레 무니쥬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사우스포에서 그거 말고는 체력도 중요한 것 같으면 좋고. 얘 전작을 싹 봤는데 KO승은 초반에 한번 위력은 있어 분명히 있는데 큰 애들은 자기가 백스텝 할 때는 그렇지만 자기가 몰고 다닐 때는 위력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얘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편해. 수현아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한 12시 반 1시쯤 잤어요. 그래서? 한 7시 한 50분? 중간에 안 되고? 선물 주려고 샀는데 파친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은 거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에도 판다고. 짐이 늘었습니다. 전사들의 두목신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의 주인공 별로야. 직장 상사 안 먹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 망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더니 밥 먹으니까 또 신나가지고 지금 PI 5일째 훈련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요. 오늘은 가볍게 개인 운동으로 컨디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You wanna say something to the fans out in Korea? Oh, definitely. You know, you see a lot of the Korean athletes here, all over, fighting really well in the UFC, and you know, Korean MMA is really growing and getting popular. So, you know, we got a lot of guys on the card that I'm fighting on too. So, excited to see the growth, and I also have the support of the Korean people. Just one more thing. Do you know Park Jin Young, the Iron Turtle? Oh yeah, definitely. Yes, I've watched him a few times. Very tough, resilient, always in a good scrap. So, I always enjoy his fights. Got two lives. Thanks. 나 빨리 좀 가자 일단. 마트로 가자. 어디 갔다 오지? 월마트 여기 월마트 그래. 그래. 이번 주 한 주 훈련이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아, 주말 푹 쉬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지옥의 감량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투라이프 파이팅. 격투.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재미는 50%는 먹는 건데 인생의 재미 50%가 사라지니까 핑계죠. 이겨내야죠. 부상조차도 훈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상대의 손과 발을 조심하고 공격과 방어를 조심해야죠. 뭐 열심히 시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만 마실게요. 저희는 이제 한 주의 훈련을 끝내고 정신적으로도 다시 좀 휴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좀 그래도 준영이 모습이 밝아 보여서 좀 좋으네요. 아, 또 이제 수박을 고르고 있는 아이언 터틀. 야, 너네 사. 나 지금 잘랐어. 내가 사. 강민서가 그냥 대충 대여 해가지고 온 거야.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 됐는데 얼어있기 때문에 그게 상하는 거지. 그게 아픈 거지. 아, 뭐. 얼른. 아, 은성이는 여기 위에서 익히려고. 아, 신났어 아주. 강민서이가 뭐 놀이구 댐비는데 뭐 어떻게 이기냐고. 라면 사자, 라면. 라면 다 먹었어. 한국인의 아침밥 스팸. 아, 준영이도 좀 같이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힘든 티를 안 내는 아이언 터틀. 와, 텍사스 바베큐. 이건 돼지고기, 닭, 소고기. 와. 야, 기름기가 조금 없어 보이는데 조금 먹어도 안 되나? 제가 먹을 때 딱 정해져 있어서. 정다운 선수가 해설하고 있고 이삭 선수, 와 눈싸움 보십시오. 와 어땠어 이삭 저때? 예? 저때 어땠어요? 그냥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눈올림이 굉장히 가볍네요. 강민성 선수의 경기. 이때는 상대하고 민성이하고 소주를 한 3병 정도 마시고 싸운 경기잖아, 그치? 대한민국 제이크 실즈. 와우! 와우! 지금 안 되면 지금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때 어땠어?
예. 데뷔전이 해외 첫 경기였는데 예. 아, 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 기본 가드가 배꼽에 있는 거지? 가드가 약하니까. 전혀 기세에서 물러섬이야. 진짜 가드가 배꼽에 있네. 와, 김민성 선수의 얼굴은 끄떡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서로 끝판왕들끼리 만난 것 같아.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와우. 호준이는 저때 기분이 어땠어? 야, 왜 사우스포로 왜 하는데? 근데 준영아, 쟤네들 잔인하다, 잔인해. 진해 경기 끝났다고. 진해 경기 끝났다고 형 거 안 보고 있어. 잔인하다, 잔인해, 진짜. 반대쪽은 빨리 팔꿈치 잡고, 저기서 왜 저걸 왜 들어? 천당 지옥펀치. 와우. 왜 천당 지옥펀치지 알아? 하늘 끝에서 땅을 내려오잖아. 저거 봐! 훅을 쳤는데 자기가 밸런스가 막 무너지는 게. 어땠어? 연패에서 벗어난 무승부 경기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전 사실 요 경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내가 이제 완전히 MMA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가지고 경기 내용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발전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앞으로는 정말 진짜 MMA 선수로서 만두기가 돼서. 어때? 누구 경기가 제일 난 것 같아? 세개 주고 골라야 돼요? 아니 뭐 안 골라. 호진이 형이 그나마 제일 많이 실력 대비 많이 상승한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못 볼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경기 같은 경기를 하니까. 아, 그렇지. 네.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것도 없었고 그냥 무슨 이상한 타격을 갖고 와가지고. 그때 타격이 아니라 주먹질이었지. 네, 싸움이었죠.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호진이 형은 지금 필 받아서. 야, 니 조심해라. 이따가 호진이 형이 방으로 잠깐 와 이러면은. 아, 도대체 애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격지심입니다. 이걸 관자에서 끌어모아가지고 크로스 라인을 그냥 모아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애들 또 괴롭히지 마요. 아, 왜 그러냐고 전화 너 진짜. 애들 봐, 바싹 얼어 있잖아 지금. 솔직히 나랑 형이 편해, 호진이 형이 편해. 솔직하게. 저 말 못 하나? 아, 솔직하게 말해줘. 이런 춤을 감명이 없을 춤. 유, 감명 없다. 너 이효준 너 좋게 봤는데 9시 반에 런닝 준비해. 예? 9시에 런닝 준비해. 호진이 형. 몇 시간 준비했습니까? 아, 몇 시간? 20시간? 아니. 2시 한 거의 한 3시쯤 일어난 것 같은데. 와. 2시 50분? 그냥 잠이 많은 거야. 저는 이제 일요일 오후 많이 푹 자고 또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바깥 바람 쐬러 좀 나왔습니다. 고추장. 어디를 가도 고추장. 고추장과 된장만 있으면 밥 세 공기 그냥 뚝딱 밥. 뚝딱. 한국인의 밥. 저희들의 또 고기. 치킨이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치킨을 케빈 클라인으로 읽었어. 케빈 클라인. 아이언 터틀 웬일로 또 초코우유를 골랐나요? 형이 마실 거잖아요. 이야, 네, 아이언 터틀이 저를 위해서 또 초코우유를. 그냥 음료수 막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이걸 먹어, 초코우유를. 아, 씨. 나를 생각해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그래. 아, 죽을까. 이런 게 바로 아이언 터틀의 그 마음 씀씀이거든요. 또 아이언 터틀이 저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그 미안했는지 초코우유를 자기가 하나 이렇게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무심한 듯. 형 먹을 거잖아. 형 먹을 거잖아.
형 좋아하잖아. 지금 준용이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되나? 어? 이런 건 직접 쓰지 말라고? 거기가 칼 잡아온지가 저 된장찌개 아닌가요? 네. 박준용 선수가 지금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오 이거 잠시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냉장고에 있는 떨이들을 다 아 자기도 감량하고 힘들 텐데 이거 준용이 같다고? 예 아니 이 맛은 와 너 아까 이거 뭐 맛 없어서 안 먹는다면서 너는 아 전혀 그럼 먹지 마 운동 칼하니 와 빨리 먹어라 밥국닭인데 이건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잔소리도 잘하고 근데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습니다. 알았어. 오늘 일요일 충분히 휴식을 하고 우리 박준영 선수도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건 형 혼자만의 비디오예요? 드디어 이제 시합주가 왔는데요. 저희들도 조금씩 이제 긴장을 하면서 여기서 누가 긴장했는데? 근데 긴장하는 누군데? 누가 긴장했어요? 나 근데? 귀여워? 네? 아니 싸우는 건데요 어제는 된장찌개를 해주고 오늘은 김치찌개를 해줍니다. 모든 걸 잘하는 남자 박준영 다 이게 준용이가 지금 저희들이 세전 아침밥인데 와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우 인정하시는 맛입니다. 인정을 아직 안 했다. 아 예 어깨만 됐을 거지. MSG 이런 거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집에서 끓여준 김치찌개 같습니다. 이제 준용아 싸우는 주가 됐어. 점점 조여오니? 뭐가 좋아? 똑같지 뭐. 항상 시합 다가오면은 긴장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원래 시합 직전까지 시합 생각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막 시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통이 조이고 막 부담감이고 불안하고 그래요. 망정부기 좀 있는 거야. 뭐 누구나 있지. 진짜 준용이는 긴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괜찮네. 긴장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시합 생각 안 하려고 계속 하니까. 저도 막 생각하면 계속 긴장돼서 저도 거의 그 시합 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런 큰 시합 보면은 나이 먹어서 더 하더라고. 이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와. 최근에 몇 번 그랬었던 것 같아. 말이 안, 이게 막 말라가지고. 그래서 물을 찾는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물을 못 찾겠더라고. 막. 근데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감 잡았다 그때는 이제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선수랑. 얘네가 긴장하면 나도 긴장하고. 효진이 형 시합 때는 그러면은 거의 말을 못 하셨겠네요. 커피로 좀 잠을 깨우고 이제 훈련을 갈 계획입니다. 먼저 이렇게 돌아가요. 땡겨서 이렇게 굴러면 상관없지. 효도한 애들이 많이 쓰잖아 이거. 직불시대가 쓱 오늘은 경기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5시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와 엄청 큽니다. 와 저희들 가면서 인사를 또 해줬는데 와 리얼 헤비급 준용이의 몸놀림이 제법 많이 살아난 듯 보입니다. 열심히 우리 동생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파트너를 버텨주고 있는데 이 그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다음은 강민성 선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민성아 Eu achei que foi justa. Valeu, pronto. Só o Korea. 13 quilos.
Regain, right? Yeah. Wow. 정배, 정배 선수님. Crazy. 정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드레 무니즈가 지금 저 PI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니즈가 지금 감량품이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별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는. 드디어 이 체중계를 삽니다. 근데 이걸 왜 찍는 거야? 이거 아 이거 형 거? 아니 아니 이거 왜 형... 뭐야 왜 여기 있어요? 감량하는 팀원 이렇게 해도 자기 쿠키 먹겠다. 본격적인 감량에. 본격적인 감량하는 동생 앞에서 이거 고르고. 아 이거 제가 안 골랐거든요. 먹고 해봐요. 안 먹습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뭔가요? 카레. 우리 강민성 선수는 요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준용이랑 MMA 스파링을 하면서 120%, 130%를 끌어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스파링했습니다. 네. 있는 힘 다 썼는데 제가 먼저 지쳐가지고 놀랬어요. 강민성 선수? 예. 강민성 선수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예. 와우, 끈질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카레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간 건데. 그 뭐라 뭐야? 야채에서 나온 거. 아. 야. 저희는 지금 준영이 형 시합 전에 하는 그 일정을 같이 소화하러 왔습니다. 형 오늘 하는 일정이 뭐예요? 아 이제 오늘 UFC 체크인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서류랑 옷이랑 이제 받으려고. No pen. What's wrong with you guys? 왜 이렇게 오지? 몇 번데요? 비디오 몇 킬이에요?